인천시는 올해를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독서 진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 간부 공무원들과 제1회 독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의 도서관 수는 전국 11위고 1인당 도서 보급률은 15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저조한 성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독서 진흥 사업들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기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파급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송영길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독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여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우리 인천이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동시에 문화와 이런 교양이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었나 봅니다. 책을 읽는 시민이 될 때만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시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책 읽는 분위기를 각 구청과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산하 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각종 이제 최초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독서 콘서트라든가 작가와의 만남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을 60곳 더 늘리고 1인당 도서 보급률도 전국 7위를 목표로 도서관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이현준입니다.